주님 안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미혹을 받느냐? 내가 언제 미혹을 받느냐? 어느 상태에 있을 때 미혹을 받고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떻게 미혹을 받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각성하고 조심하고 어떻게 해도 미혹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시험하신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 이유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 물질, 이 돈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고 또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나는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 욕심이 어느 만큼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걸 다 내려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심령을 잘 살펴보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 욕심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미혹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또 내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기름 부음도 많이 받고 또 어떤 은사도 생기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냐면 다 욕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의 인생의 삶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삶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전에는 내가 행할 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나를 주장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주의 것으로 사는 자요 주님 앞에 맡긴 자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 맡긴 삶이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기도로서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찬양 부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맡긴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만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쉼없이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일 때는 바로 사단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이러한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떨어져요. 목사님들 중에 끝을 잘 못 맞추는 목사님들, 모든 지도자들, 첫 번째 방해 요인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끝을 못 맞추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미 조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도자도 돈 때문에 넘어지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만큼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 물질이라는 것에 약하다인 거예요. 세상의 삶에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내려놨어요.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이 돈을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나로 하여금 미혹을 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그 돈을 버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 부분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엄청나게 미혹하는 그 미혹은 어떤 미혹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얻고자 해서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지게 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말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미혹을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11절과 1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한다 하는 얘기는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을 할 때에 이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영혼구원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인 것 같으나 복음이 아닌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따라가는데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욕심이 있어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번영신약이 한참 붐을 일으켰어요. 왜 번영신약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합하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싶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한다고 물질 축복 주시라고 이렇게 구하게 해요. 기복신앙적인 설교 왜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설교하니까 복받고 싶으니까 다 교회로 와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으로 인도하니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런 말씀 가지고 열심히 육체적인 거 구하면서 얻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또 잘못되어졌으면 그거는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그렇게 지금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서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세를 다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당연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 왕이신 왕권과 또 선지자로서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과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도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문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참 힘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내가 뭔가를 초점을 맞춰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버리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걸 말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내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주님 앞에 맡겨진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의를 따라서 열심히 살 때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내 안에서 어떤 뭔가를 번창하고 싶고 뭔가를 잘 살고 싶고 그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뭔가 주님의 일도 내가 팍팍 하고 싶고 주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돈을 주고자 하시면 그분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전에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이적과 표적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실제로 주의 종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고난 가운데서 많은 훈련을 받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은사를 기름부음을 엄청 받았어요. 기도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사들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통변도 하고 치유역사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잘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중간에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왜 변질될까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미혹을 받아요. 그 미혹이 어떤 미혹으로 오느냐 하면 진리를 쫓고 진리를 행하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면서 얻어지는 게 교만이라는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 자체가 교만의 자식이에요. 마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같기 되고자 해서 반역을 했던 자여 그 영이 바로 죄인인 우리 심령 속에 임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오만하고 아주 자만한 이거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 거. 그래서 조금 알고 나면 그 아는 것으로 교만해서 정죄하고 판단해요. 조금 뭔가 좀 알고 나서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 교만으로 나는 잘했네 하고 선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뭘 잘 안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또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죽질 못하면 은사가 나타날 때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칭송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때 먼저 넘어지게 하는 게 이 교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니까 칭송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해져서 오히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더 알아서 입이 더 다물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말을 잘해요.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아주 주절주절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입이 다물어진 사람. 왜? 욥기 4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서로 많은 말을 했어요. 나름대로 의로운 말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욥도 그것에 반해서 자기의 의를 말했고 자기의 생각을 말했고 자기의 변명을 열심히 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많은 말을 했던 자들 앞에 이제 주님은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저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그러고 나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그러한 말을 했구나.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구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뭔가를 말을 해도 하나님 깨닫게 해준 요만한 것만큼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에게 아는 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도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4절의 말씀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 내가 묻게 싸우니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미혹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이와 같은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만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겸손한 이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뭔가를 했다고 교만해져요. 물질로 주의 일에 헌금을 했다고 교만해지고 또 내 육체로 많은 봉사를 했다고 교만해지고 또 말씀을 좀 안다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교만해짐으로 미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교만해졌을 때 주님이 회개케 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주님은 교만해졌을 때 깨닫도록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 교만에서부터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알았으면 얼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자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미혹을 그들에게 역사할까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를 좋아한다고 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한 뭔가 내가 만족해하는 나를 뭔가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 정과 욕심 이와 같은 나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서 미혹받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무슨 철학적인 거나 어떤 속임수로 어떠한 다른 복음 같은 거를 복음처럼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18절에서 우리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우리에게 판단하게 하고 율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이것이 초등학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골로새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거. 이거는 바로 세상 거죠. 세상에서 만들어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사람의 어떤 자의적인 숭배나 어떤 겸손의 모습이나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무엇인가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의 경건의 모양을 가진 이러한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미혹을 받아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아니하는 뭔가 다른 것을 따라가게끔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믿지 말라.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밖에는 너희가 믿고 따를 자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너희도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그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이 이르렀다, 맞다,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준비해야 돼요. 휴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런 말씀 요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이 있다고 할 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휴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환난을 통과할까? 아니면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까? 등등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막 그런 말씀을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또 거짓 복음으로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재림이나 계시록을 갖다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 입을 또 다물게 했어요. 이제 또 다시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 얘기를 휴거와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흔들어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거야.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렇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형제들아, 1절에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강림하시는 건 맞고 주님의 심판이 이를 것도 맞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모임이 있을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모일 것이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모임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행한 자들. 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산 자만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인 모임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뜻을 이룬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그의 통치를 받는 한 나라, 한 백성 그것을 다른 말로 장자의 모임이라고도 말해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로 통일되도록 나아가도록 준 건 십자가뿐인 거예요. 십자가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준 새롭고 산 길로 열어놓은 것은 십자가뿐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인 거예요. 그 생명의 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요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요 나의 주로 섬기고 산다면 아무것도 흔들릴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언제 임하는지, 주님이 임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이미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그분의 몸이 되었고 그분의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의 날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는 지금 그러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내 모퉁이에 딱 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바다와 땅을 밟은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천사들이 인을 칠 때까지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거두어질 백성들의 인을 칠 때까지는 환난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막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이 예수님의 강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지만 오늘 3절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강림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해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변질되어지고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 또 여러 가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져서 주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얼마 없고 이와 같이 교회가 폐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어요.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래요. 대적하는 자. 제가 여러 번 많이 말하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육신의 것을 많이 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거나 숭배함을 받는 것들을 다 대하고 그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죠. 뉴스에서 나와서 봤어요. 10년 성폭행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처럼 모여서 받들어요. 세상이 핍박을 하는 거라고.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져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작은 것부터 내가 싸워서 분별하고 이 십자가 길을 가야지 점점 내가 미혹이 되면 그 미혹에서부터 내가 벗어져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단 종파나 이런 건 다 제거합시다.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예수님에서 미혹받지 않게 하려면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이 훈련 속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내 자의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또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도 흔들리거나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도 미혹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직 십자가 외에 준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육의 것과 내가 싸우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세상 살고 끝나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 불법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다 넘어질 때에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간 자들, 이런 자들만 살아남아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셔서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복부터 받아야 되겠어요? 이 땅의 물질의 복?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 하늘로부터 온 복, 그것이 바로 평안과 안식, 자유함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고 붙잡은 것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붙잡고 확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쉬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길에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육의 어떤 생각 때문에 넘어지지도 말고, 또 어떠한 그런 내 의로 인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내 의가 플러스돼서 완고하게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대적해서 완고하게 되지 마시고 오직 부드러운 사람, 무엇이 되나 부드러운 사람, 주님이 하시리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그 머리를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머리에게 다 접목되어져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자, 이런 자만이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분,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무나 많은 작은 일들, 주위에 있는 일들 때문에 미혹을 받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에서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것, 아버지여, 이 세상에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십자가에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의 생각과 내 육의 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받게 하옵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